미나상 콘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오봉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봉은 조상들이 1년에 한번 후손을 찾아오는 날로 여겨 자손은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여 명복을 빌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날로 오시오가츠와 함께 일본의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오봉은 원래 음력 7월 15일에 지내던 행사였지만 현재는 8월 15일을 오봉으로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연휴처럼 오봉에도 연휴가 있지만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나 지역에 따라 연휴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오봉 연휴로 보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봉 기간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두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카마이리라고 하는 성묘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비슷하네요. 그럼 오봉의 유래에 관해 알아볼까요? 오봉은 불교에서 전래된 문화로 우라봉 또는 우라봉예라는 정식 명칭의 봉에 접두사 오를 붙여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전 부처님의 제자 중 모쿠렌이라는 신통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쿠렌은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도라는 지옥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린 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수련 중 알게 되었습니다. 모쿠렌은 부처님에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청하였고 부처님은 음력 7월 15일에 승려들을 불러와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극진히 공양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모쿠렌은 그 말을 따랐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극락왕생하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음력 7월 15일을 중원절이라고 하여 조상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바쳤는데 이 풍습이 일본에 전래되어 조상에게 공양을 드리는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오봉이 원래 음력 7월 15일에 지내던 행사였다고 했던 것 기억하죠? 일본이 양력을 도입한 1873년 이후로는 음력 7월 15일과 비슷한 시기인 8월 15일을 오봉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따라서는 음력으로 오봉을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그 주변 지역은 음력 7월 15일에 지내고 도쿄 등에서는 양력 7월 15일로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오봉에는 조상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여 조상의 묘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길가의 풀을 정리하는데 이것을 봉미치츠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청소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봉바나토리입니다. 8월 11일에서 13일경 조상을 맞이하는 불을 피우기 전 선조들이 잠든 산에서 꽃을 꺾어 묘와 제단에 꽃을 바치는 행사로 꽃의 종류와 일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봉다나츠크리입니다. 조상의 영혼을 맞이할 특별한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제단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나무 틀을 사용합니다. 맞이하는 영혼의 수에 따라 여러 개를 만드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봉다나는 집의 앞마당이나 처마 및 문을 향하도록 놓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봉초칭 가자리입니다. 초칭은 등을 뜻하고 가자리는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즉, 등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오봉 기간에는 집 앞의 처마, 불단, 조상의 묘에 등을 달아 장식합니다. 효토에서 정령을 맞이하기 위해 높은 등을 달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봉초칭 가자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보통 흰색과 빨간색 등을 장식합니다. 오봉이 끝나면 물가에 띄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무카에비입니다. 8월 13일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마중뿌린 무카에비를 피웁니다. 조상을 일찍 맞이하고 늦게 보내드린다는 의미로 이른 저녁에 불을 피웁니다.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집 앞마당, 묘소나 길가 등에 불을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안지방에서는 바다를 건너오는 영혼을 위해 바닷가에도 피운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쇼료우마. 오봉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타고 오가는 정령마로 가지로 만든 소와 오이로 만든 말을 말합니다. 조상이 타고 오가는 정령마라서 봉다나에 올립니다. 조상의 영혼이 오실 때에는 오이로 만든 말을 타고 빠르게 오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소에 많은 곡물을 싣고 천천히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카마이리입니다. 오보옹을 맞아 조상의 묘를 찾아가 청소를 하는 등 묘를 돌보는 것을 하카마이리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보옹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장례를 치른 뒤 대부분 화장한 유골을 사찰 경내의 가족 묘지에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봉 야스미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사찰을 찾아가 묘소를 청소하고 예를 올립니다. 일곱 번째, 봉오돌이입니다. 8월 16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추는 춤을 말합니다. 봉오돌이는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극락왕생하게 된 망자들이 기뻐서 추는 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상의 영혼과 후손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춤을 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나 사찰에 야구라라고 하는 높은 망루를 세우고 주변을 돌며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력 7월 15일에 오봉을 지냈던 예전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밤새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3대 봉 오돌이로는 아키타현의 니시모나이, 기후현의 군조오돌이, 도쿠시마현의 아와오돌이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오쿠리비입니다. 배웅불이라는 뜻인데요. 8월 16일 봉다나를 정리하고 무가에비를 피웠던 곳에 조상들의 영혼을 배웅하는 오쿠리비를 피웁니다. 오쿠리비로 가장 유명한 행사는 교토의 고잔노 오쿠리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대자의 모양으로 불을 피우는 것이 가장 유명한데요. 물에 이 대자 모양의 불빛을 비춰 마시면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일본의 오봉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추석과 견줄 만큼 큰 연중 행사인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셨을까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